안녕하세요. 멋있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파랑입니다. 오늘은 역할 제곱 분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붙었다는 것은 인버스하다. 인버스하다라는 것은 어떤 확률 변수의 역수로 투입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카이 제곱 분포. 카이 제곱 분포라는 것은 어떤 독립적인 표준 정규 확률 변수의 제곱합으로 얻을 수 있는 분포다. 그리고 자유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카이 제곱 검정, 교차 분석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분포가 이제 카이 제곱 분포인데, 여기서 이제 역수가 투입이 되었으니까 역카이 제곱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진행한지 함께 살펴보면은요. 자, 라이브러리, 이제 IMV 감마, 뭐 인버스 감마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문제 어떤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D가 붙으면은 확률밀도 함수, P가 붙으면은 누적 확률밀도 함수가 각각 이제 도출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벡터랑 여기는 이제 자유도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버스 카이스퀘어드. 자, 먼저 확률밀도 함수, 확률밀도 함수는 뭐 이와 같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누적 확률 밀도 함수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 카이 제곱 분포라는 것이 이제 감마 분포의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버스 감마라는 이제 패키지 하나로 이제 묶일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